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향년 92살을 일기로 별세했습니다.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건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이후 두 번째로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.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지켰습니다. 대통령실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.